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죠. 이게 넓게 보면 이제 타지의 객지 생활, 타지에서 이제 하는 객지 생활의 고단함도 얘기할 수 있지만, 잠깐 나가는 외출부터 제법 긴 여행을 갈 때도 쓰는 말입니다. 그죠? 저는 이제 반출생주의자로서 비존재를 그냥 집에 있는 상태, 존재를 여행 간 상태로 봅니다. 그렇게 할게요. 아무튼 존재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은 여행 상태라는 것이죠. 자,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면 어떻습니까? 물론 뭐 즐겁기도 하죠. 즐겁기도 하고 뭐 명소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만 사실은 앞서 말했듯이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. 개고생입니다. 바로 집으로 돌아오고 싶죠. 그죠? 며칠만 지나도. 즐겁기도 하지만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고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줄도 서야 되고요. 뭐 또 이상한 낙서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. 에티켓도 지켜야 되고. 반면에 집에서는 뭐 빤쭈바람에 게임하면서 콘칩 뭐 먹는 게 가장 편하잖아요. 사실은 낮잠도 늘어지게 자고 뭐 상관없잖아. 뭐 뻗어 있어도 되고. 근데 여행을 하면 달라지잖아요. 그죠? 뭐 식당을 가도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으니까. 즉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입니다. 이제 이 출생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 고생을 우리는 사서 하고 비싸게 주고 하는 겁니다. 확실히 뭐요? 존재라는 것이 이 여행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. 즉 비존재가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태라는 것이죠. 이 비존재의 고요함이 지겹고 따분하니까 장소 바꾸고 고생길을 나서는 겁니다. 우리가 집 떠나서 고생하듯이.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저만의 개똥 철학인데 철학을 세웠습니다. 어쨌든 존재라는 여행에 왔으니 온 김에 즐겨야 되겠죠. 그죠? 우리가 태어났잖아. 태어남을 당했지. 또 모르죠. 우리가 후세계도 있듯이 사전세계도 있을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막 억지로 우리가 지금 내 나갈란다 나갈란다 태어날란다 이래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함부로 단정 짓지 말고 나중에 뭐 죽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구나 이러면 쪽팔려서 잘라 그러노. 아무튼 존재라는 여행 왔으니까 즐겨야 되겠죠.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늘 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. 분위기 확 잡치는 사람들. 분위기 흐리고 냉소적이라 뭘 해도 분위기 확 잡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.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. 그러한 사람이 제 입장에서는 부정적 반출생주의자들입니다. 같이 여행하는 존재하는 사람들 저주하면서 이러면서 출생해서 고생하고 있는 거 저는 압니다. 저는 제 입장은 그렇고 예전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요. 그래서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요. 아까 얘기했잖아. 출생한 거는 집 떠난 거나 같으니까 집 떠난 고생이라고. 그런데 뭐예요? 나왔으면 즐겨야지. 나왔으면. 저도 그런 거 있습니다. 가기 싫은데 나오라 나오라 해갖고 나왔으면 애초에 안 나가면 막 치 아프고 나왔으면 막 즐겁게 노는 거예요. 아모르 파티 하는 거예요. 우리는 어차피 모두 결국엔 또 비존재 상태로 돌아갑니다. 여행 가도 집으로 돌아가죠. 똑같잖아. 집에 돌아가게 돼 있다고. 그러니까 이내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나온 김에 초치지 말라고 초치지 말라고. 그리고 제가 또 다만 제가 안락사를 찬성하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 아실 겁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그건 다 앞에 다 얘기했고 오늘 주제에 한해서는 이제 여행을 끝내고 비존재로 돌아갈 그 자유를 달라는 겁니다. 자유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행을 나왔어. 근데 이제 힘들고 지겹고 집에서 좀 쉬고 싶어. 그러면 이제 돌아갈 시간이라든지 방법은 우리가 정할 수 있게 달라는 거지. 그게 이제 제가 원하는 안락사라는 겁니다. 안락사법 방법. 비존재 즉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서 집에서 쉬고 싶으니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방법을 내가 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. 죽음도 마찬가지잖아요. 비존재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. 그러니까 내가 정할 수 있는 옵션을 달라는 겁니다. 가기 싫은 사람 가지 말라고 끝까지 있으라고 존재하라고 약 먹고 영생을 하든지 뭐든지 상관없는데 비존재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비존재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죠. 어떤 사람은 집으로 갈 때 뭐예요? 비행기를 타고 싶다. 비행기로 빨리 가고 싶다. 배로 뭐 크루즈 여행 타고 싶어서 며칠 걸려도 좋으니까 배로 가고 싶은 사람 배로 가게 해주고 나는 여기 산길이 좋아서 뭐 자전거 타고 갈란다 자전거 타게 하든지 버스 타고 가게 하든지 뭐 나는 뭐 창밖에 구경하면서 버스 타고 갈란다 운전하는 게 뭐 운전할 땐 구경 못 하니까 렌트카로 가서 뭐 슈퍼카로 갈란다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. 아니 뭐 생명 경식이 아니라 살고 싶은 사람은 여행지 그대로 계속 있으란 얘기예요. 영생을 냉동인간으로 하라고. 뭐 영생을 하든지. 이렇게 말이에요. 뭐 이게 뭐 그렇게 큰 욕심입니까?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존재와 비존재를 생각하는 하나의 또 개똥 철학이었습니다.